우리 어린 시절이 좋아하는 노래 하고 그의 추억에 담아 청춘 했었고 이거 만들 때는 현금을 따로 내 계좌로 넣으면 되지 이 새끼들하고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군함이 많으셨어요. 예, 지금 여기 주신 우리 사모님이 저희 고향하고 똑같은 분이고 양주에서 군함 농장을 해요. 직원이 38명이래요. 아, 정말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제가 음악 도중에 왜 껐냐면은 고향이란 게 정말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50년 돼가지고 50년 만에 고향을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전파리 저 새끼 유튜브에만 봤는데 얼굴은 잘생겼는데 뻥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 와 계신 분 혹시 봉암리에서 하신 분 계세요? 봉암리 상봉암리 하봉암리죠 그죠? 제가 태어난 곳이 요 밑에 소유산 역전 옛날에 피역이라고 그러죠. 가족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있더라고요. 오면서 잠깐 들렸는데 에. 그게 다리를 건너면 봉암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나서 61년생이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언제 한번 내 고향에 와서 이 노래를 한번 해보고 공연을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이런 기회가 돼서 정말 51년 만이죠. 51년 만에 제 고향 이 소유산에 와서 여러분과 뵙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아이고 인자님
샤넬님, 샤넬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뭐 돈을 받아도 이 유튜브를 보고 인사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안 하면 다음엔 안 주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다음 노래는 제 고향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한번 엮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어 보이는데 시부랄 만원짜리 하나 주고 가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 정말 요 지금은 예 육만시라고 육만인이라고 저는 형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집안에서 한두 사람이 못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골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아 아들과 딸이 안 집은 딸이고 전 아들인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병원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병원 원장님이 자식을 못 낳아서 아들이면은 저를 주기로 약속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응애하는 어린애를 데리고 이제 병원의 원장님이 직접 그때 당시 차가 귀했잖아요. 자가용을 여기다가 대절해놓고 나를 데리러 왔는데 우리 누님하고 형님이 이 소요산역으로 나를 보재기에 세우고 안 주고 싶어서 형제간 잃고 싶지 않아서 저를 거기다가 숨겨놔가지고 안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포기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때 그 원장님께 놔뒀으면 내가 이 거지나 냈을 텐데 우리 형님과 누님을 원망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어르신들을 고향에서 뵌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세월이 되어서 그러지 않고 건강하신다면 여러분 자주 뵙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우리 나훈아 선배님 노래 중에서 메들리로 엮어봤습니다. 고향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갑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요. 나훈아 선배님은 꼭 옆으로 가라. 나의